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에 장민기라고 하는 3살 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총회장님 손자인데 엄마랑 함께 주일이면 교회에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왔는데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예배당 안을 쭉 훑어보더니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그맣어? 그러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다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에 갔지? 이 아이가 목사인 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정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교회 와서 저부터 찾아주는 아이도 있고 한바탕 웃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의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옵니다.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인데요. 이제껏 나온 행복에 관한 정의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은 팔복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 본격적인 공생의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그 다음 보세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까웠다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턱을 넘어섰다. 예.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지금 문턱에 다다랐다. 문턱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시작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게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믿음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에 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복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통해 규정된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관념과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관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파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순을 통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 아주 중요한 관심이고 인생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가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면 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펄쩍 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이 행복이라니.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술 더 떠서 슬픔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난과 슬픔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의 조건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난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에비온인데 이것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난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쓰여졌습니다. 갈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누가복음서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의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런 자기 의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거지다. 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라는 이 두 표현이 얼핏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앙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목동들은 집을 떠나 펄판에 나가 기거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배설물을 만져야 하며 털을 깎고 때로는 짐승을 잡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들 몸에는 항상 냄새가 배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율법의 정결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동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범하면 죄인으로 규정당하고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자기의 직업상 율법을 지키지 못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도 다 지키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여유가 있고 부유했으니 그 심령이 가난할 리가 없습니다. 자랑과 교만, 자부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얼마든지 찰싸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힘, 불의하고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앞에 나와 있거든요. 복이 있나니가. 그런데 이것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한 사람들은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애통을 펜둔테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실의 슬픔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 같이 극심한 슬픔을 뜻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똑같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클라이온테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을 치며 운다, 통곡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극
극심한 슬픔에 빠진 상태. 그래서 이 극심한 슬픔에 빠지면 위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로부터 위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에 어떤 것들로부터 위로 받을 수 없는 그 순간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순간에,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해리 로트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 중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대로 평소처럼 노래하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이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우는 대신 그곳에 있던 군인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훗날 잡지사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다.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세상에 어떤 위로도 나를, 어떤 말로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놀라운 위로와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슬프지 않아서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가난, 하나님밖에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이 가난과 슬픔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가난한 것이 또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다면 이 시간부터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슬픔과 애통으로 홀로 울며 가슴을 치셨다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과 슬픔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의 목적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또 다른 조건은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목적.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나의 삶의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목적으로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부름의 행복을 주겠다, 배부름의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게 하겠다. 이 여기서 쓰여진 그 이 시제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배부르는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딱 완전히 지금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부르기 시작해서 계속 더 아주 이렇게 완전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앞으로 그때까지 계속 배불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구원을 원해? 그럼 내가 구원을 이루어줄게.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갈망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시작되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교회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고 지금 더 이렇게 확산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있는데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잡생각이 없는, 잡념이 없는 정신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에 메인 잡다한 생각이 버려진 상태. 그래서 이 매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험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점차 참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이 일은 헌신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 일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대청소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청소가 좀 힘들었어요, 어제.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여기서 청소하는 게 훨씬 힘드네요. 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이 볼 때, 편안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드네요. 네,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십니까?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할 때는 힘들었을지라도 청소한 후에 깨끗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어제 열심히 청소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 왔을 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어제 좀 힘들었을지라도 야,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고난이 행복이 되는, 박해를 받지만 그게 기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박해가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롭게 산다면, 공의롭게 산다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고난 당하고 박해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뜻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이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같은 이 종족들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다고 하는 신성모독자 취급을 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국가사법이라는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와 같은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도래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의 목전에서도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4년 이 땅에 기독교 씨앗이 처음 뿌려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다가 숨진 순교자의 수가 한 2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양군 칠성면 구성리에서 손종일 장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주님을 위해 몸바쳐 일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1938년 평양 장로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수의 나병환자 요양원인 애양원에서 애양원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손 목사는 그가 목회하는 교회뿐 아니라 전국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제는 손 목사를 구속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1945년 해방 전까지 6년 동안 광주, 서울, 청주 형무소를 옮겨다니며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손 목사는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성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 분자들에 의하여 살해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구명하여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공산군에 체포되어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자기를 총살시키는 공산군들을 위해 기도했고 총을 맞고도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늘 이제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의 일상 기도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믿는 것이 저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케 됨이 저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뜻대로 부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패망자가 되기를 저는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안에 모든 것에 참된 지혜를 얻고 자족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패망자가 되기를 나는 기뻐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어떤 경우에도 자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이끌어간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종말론적인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 끝자락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행복선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축복은 이렇게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은 현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행복의 요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현재는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웃을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행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 마지막 순간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 있다고 믿게 된다면 지금 어떤 경우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애통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